안녕하세요. 레트로 초입니다. 드디어 중국에서 13일 만에 RG351V가 개선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엠버닉 모델명은 RG351V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콘솔, 차징 케이블, 유저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총 3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블랙, 그레이, 우드. 저는 그 중에서 블랙을 구매했습니다. 박스는 밀봉실이 따로 없고요. 간단하게 뒷면 그리고 앞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스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게임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박스를 열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게임기를 열면 멋진 게임기가 나왔습니다. 구성품은 게임기, 그리고 액정 보호 필름, 그리고 액정 닦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 매뉴얼, 이것도 매뉴얼이네요. 매뉴얼, 그리고 C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게임기를 비교해 볼게요. 게임기 크기는 미니컨보이와 상당히 크기가 비슷한데요. 미니컨보이보다 두께가 훨씬 얇고요. 크기는 약간 작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비트보이. 비트보이와 크기 비교하고요. 이거는 RG300X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크기는 이렇습니다. 게임기를 자세히 보시면 전면은 십자키가 있고요. 그리고 B, A, Y, X 총 네 버튼, 풍선키가 있고요. Select, Start,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여기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볼륨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전원키와 리셋, 그리고 S까지 슬롯이 두 개가 있습니다. 또 뒷면을 보시면 엠버닉 RG351V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Made in China고요. 그 뒷면 버튼이 있는데요. R1, L1, R2, L1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상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